RX-78NT1 알렉스는 1989년작인 기동전사 건담 0080 주머니 속의 전쟁에 등장하는 기체입니다. 보통 작품에 나오는 도구는 이야기, 내러티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NT1은 적어도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전쟁의 참혹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건담이죠. 그래서인지 전편의 전투신을 다 합쳐봤자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은 매수로 화려한 움직임을 연출하는 천재 애니메이터 이소 미치오 덕에 굉장히 강렬한 연출을 보여줬고 그래서인지 모빌스가 별로 활약하지 않은 작품인데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주역인 알렉스도 마찬가지라 이후 여러 형태의 파생기가 나오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알프레드이고 주역 기체는 자크 2개라 사실 건담은 최종 보스에 가깝다는 게 아이러니라고나 할까요? 어쩌면 그게 인기의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의 영상에서 이 작품은 우주세계 설정 통일 같은 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때는 건담의 흥행 공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NT1이 전쟁을 부정하는 상징을 넘어 최종 보스가 될 수 있던 건 이 작품의 내러티브가 예술 영화를 추구하게 된 계기는 그런 흥행 공식 같은 게 없던 시절의 작품이라서가 아닐까 싶네요. 보통 건담은 1화부터 등장하는 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이 작품만은 예외죠. NT1은 1화에서는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오고 3화에서도 정비중인 모습만 겨우 나오다가 정작 제대로 활약하는 건 4화부터입니다. 그리고 6화에선 자쿠에게 깨지죠. 하지만 건담이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결국은 로봇 애니메이션. 로봇 애니메이션은 로봇이 잘 활약해야 많이 팔려요. 실제로 제일 많이 팔린 건 4화와 6화였죠. 이때 교훈 덕분인지 이후의 모든 건담에선 건담이 반드시 1화부터 활약합니다. 심지어 반다이가 썰라이즈를 인수한 뒤에는 제작 중이던 빅토리 건담의 4화를 1화로 바꾸는 등 원래 구성까지 바꿔가면서 건담을 활약시키는 바람에 토미노 감독은 노이로즈로 인해서 한동안 작품 활동을 쉬어야 했죠. 뭐 꼭 이 한 건 때문은 아니겠지만 우주세계 79년 12월 9일 지구 연방은 북극 기지에서 NT1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고 하고 이를 알아챈 지오는 사이클로스 대를 북극에 파견하여 건담을 강탈하려고 하지만 결국 로켓은 우주로 올라가 버리죠. 이후 NT1은 사이드 6의 리보 콜로니, 즉 알프레드가 살고 있는 콜로니로 보내지는데요. 이 소년은 그냥 로봇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죠. 하지만 어느 사건을 계기로 아래 운명은 크게 흔들립니다. 바니를 만나고 크리스와 재회하고 그리고 전쟁이 이들을 헤집어 놓으면서 말이죠. 이후 NT1은 콜로니 내부의 연방군 극비 공장에서 기체 조립과 최종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알과 우연히 마주하게 된 바니가 아래 카메라에서 건담을 확인하는 바람에 동해 12월 19일 사이클롭스 대가 NT1을 노리고 기습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샤엘 캠퍼가 NT1을 파괴하기 직전 테스트 파일럿인 크리스가 급히 탑승해 추격하지만 NT1엔 아무런 장비가 없었죠. 초반화물 장착 시엔 게틀링을 쓸 수 없기에 빔사바를 뽑아 달려드는 크리스, 이에 캠퍼는 체인마인으로 공격하지만 이때 망가진 건 NT1의 초범 암호뿐이었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게틀링포로 요격하여 캠퍼를 대파시키죠. 문제는 루비콘 작전의 총책임자인 킬링은 이름답게 상건까지 살아가면서 핵공격을 감행하고 사이클롭스 대의 유일한 생존자인 바니는 처음엔 살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알과 크리스를 지키기 위해서 사이클롭스 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를 막기 위해서 핵공격의 구실인 NT1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NT1의 파일럿인 크리스와 바니는 알과의 인연으로 인해 서로 호감을 갖게 된 사이였다는 것이죠. 평시였다면 평범한 연인이 되었을 두 사람. 하지만 증오도 무엇도 아닌 오로지 전쟁이 그들을 싸우게 만든 겁니다. 서로의 정체도 모른 채 말이죠. 학도병이라 경험이 부족한 바니가 연방의 최첨단 기체인 NT1을 자쿠로 이길 순 없기에 그는 여러 부비 트랩을 준비하면서 싸움에 임하죠. 우주세계 7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바니는 작전을 실시하고 크리스는 암으로 용으로 조정된 NT1을 타고 출격합니다. 탄약도 보충이 안 되어 있고 기체는 말도 안 되게 민감한 상황에서 크리스는 시계전을 피하고자 자쿠를 쫓아가는데 샤멘은 무진지대입니다. 난다도
森で戦います。 이는 시가전을 피하면서 엔티온을 상대하는 버니의 작전에 말려든 골이었죠. 하지만 이때 알은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지온의 핵공격이 무력화되었다는 것, 바니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 알은 바니를 막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두 기체의 동귀어진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쿠의 히토우크는 엔티온의 머리를 날렸고 엔티온의 빔사벨은 자쿠의 코핏을 정통으로 뚫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알은 그 건담에 크리스가 타고 있던 걸 알았습니다. 알은, 내가 다분 죽을다로가. 그것으로 연방군의 병사와 건담의 파일럿을 우란다리 시나이드 그래. 그들한테 나도 같이 자신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손상으로 인해 엔티온은 결국 실전에 투입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도 바니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죠. 이 기체는 앞서 말했듯 자쿠에게 깨진 건담, 양산기에 깨진 전용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후 건담 역사가 길어지고 이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기체의 평가도 바뀌었어요. 당시 엔티온은 상당히 극단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 아무로 외엔 다룰 수 없는 최악의 조동성을 갖고 있었고 장비는커녕 캠퍼의 싸움 이후 제대로 된 정비도 받지 못했죠. 시가지와 콜로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약은 바니에게도 있었지만 파일럿인 크리스가 이를 알 리가 없으니 본인도 이 제약에 얽매여야 했습니다. 또한 바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술, 조동 실력이 예로 뛰어났기 때문에 부비 트랩 등으로 전황을 유리하게 끌어나갔죠. 또한 크리스는 원래는 컴퓨터 기사지만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이기도 하며 시험기 테스트 파일럿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감안하면 만약 정상적인 세팅이 되고 장비를 잘 갖췄다면 그리고 전투를 상정하여 리버 콜로니에서의 적응 훈련을 했다면 아마 충분히 활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소설판 건담에서는 지원의 콜로니 떨구기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이 주는 바람에 연방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고 하죠. 즉 컴퓨터를 정비해야 하는 그녀라도 파일럿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마을이 자쿠지 자쿠2 계량형은 스펙데이터는 결국에 육박하며 실성능은 봄과 비슷한 고성능 기체이니 기체 성능 차이도 생각외로 크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훗날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년 상당히 오랫동안 자쿠에게 깨진 파일럿으로 취급당하면서 각종 게임에서는 상당히 우울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엔티온은 이후 리브 콜로니에서의 파손을 수복한 후 루나2로 이송되지만 전선에서 활약할 기회를 맞지 못한 채 종전을 맞이합니다. 이후 발주처가 될 화이트 베이스 제13 독립부대가 해산했기 때문에 그대로 몇 년간 방치되지만 우주세기 84년 뉴타입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오고스터 연구소로 보내진 후에는 강화 인간의 육성이나 데이터 수집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티탄제 붕괴 이후 뉴타입 연구에 대한 비인도적인 실상이 밝혀지면서 비난이 일었고 결국 오고스터 연구소는 폐쇄되고 이후엔 훗날 사나리가 되는 민간 합동 연구기관인 전략전술연구소로 보내져서 티탄제의 계수를 받아 건담 트리센으로 태어나죠. 서류상엔 우주세기 96년까지 사나리가 복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화인간인 쿠엔틴 페르모가 기체를 몰고 탈주 이후엔 부후콘체르는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사나리와 부후콘체르는 비밀리 협정을 맺고 차세대 모빌 수조 개발에 테스트 베드란 형식으로 부후사의 사설 무장부대 바하노메 숲에 의해 운영되지요. 트리스타는 만화 일본에서 무려 자쿠3에게 고전하면서 이 개통기체가 자쿠에게 고전하는 걸 그대로 계승했어요. 이에 관한 내용은 기동사 건담 트와일라이트 엑시즈에서 잘 다루고 있죠. 또한 인기 기체답게 다른 형태의 파생기도 있는데 색이 다른 다른 파일럿의 전용기도 있으며 코믹 부문판 만화에선 뉴타입 전용기인 프로토타입 건담이 등장했고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인 SD 건담 지제네레이션 스피릿에서는 1년 전쟁 이후 입수한 지온의 사이코뮤 기술의 검증을 위한 기체 발전형 기체인 네틱스가 등장합니다. 대형 유선식 비트 두 기를 장비한 것이 특징이며 알렉스와 뉴건담을 잇는 개보적인 기체이기도 하지요. 이는 미싱링크를 활용하여 뉴건담과 엮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며 계량형인 트리스탄이 뉴건담을 라이플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마찬가지 신세인 내러티브 건담 비형과 많이 닮았기도 하고요. 이건 OVA 1편의 표지인데 수성의 마녀가 이를 그대로 오마주했습니다.
엔티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오파츠적인 물건이라 후대에 나올 건담들보다도 성능이 뛰어난데 이러면서 후대 건담들과 성능이 충돌되게 되지요. 설정상 총 출력이 17만 4천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퍼스트 건담의 3배를 넘는 것은 물론이며 이후 나올 제타, 더블 제타, 뉴 건담까지 능가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후 한동안 설정으로 옥신각신하다 나중엔 나가노 마모루의 역작 무버블 프레임의 설정을 활용하여 스펙은 뛰어나지만 무버블 프레임을 채용하지 않아 후계기들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라는 식으로 설정이 붙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건담이 우주세계 편입된 건 팬들에게 별말 없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퍼스트 건담이나 MSV나 시간과 자원 부족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단기간에 수많은 건담이 탄생하고 말았죠. 이렇게 태어난 기체 중에는 전에 설명한 4호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단편에 나오는 NT1보다는 여러 MSV에 나오는 4호기가 더 확장성이 좋았고 또 4호기를 손대면 5호기도 같이 손대하는 상황인지라 NT1은 최초의 설정을 바꾸는 상황이 되지요. 그리고 이후 반다이와 선라이즈는 이런 식으로 건담 시작기라던가 양산형 건담 등을 만들면서 건담 세계를 넓혀가게 되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